뭐지? 와, 이렇게 지폐도 안 빠질 정도로 기밀성이 좋은 지능착오에서 결루현상이 생길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능착오 에디터 이수연입니다. 와, 요즘 날씨가 진짜 추운 것 같아요. 촬영장까지 오는데도 엄청 덜덜 떨면서 왔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제 앞에 PD님들은 왜 이렇게 땀을 흘리고 계시죠? 요즘처럼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제 앞에 있는 것 같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병도 땀을 가득 흘리고 있고요. 길거리를 가다가도 창문 밖을 봤을 때 수증기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바로 결로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이 결로현상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결로현상, 알듯 말듯 좀 헷갈리실 텐데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결로현상이라는 건 유리 평면이나 아니면 창문 표면에 수증기가 응고돼서 이렇게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결로현상 때문에 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럼 이 결로현상 안 일어나기 위해서는 온도차 관리만 좀 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 많으실 텐데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온도차보다는 습도차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관리를 해야 되나?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상대 습도라는 개념인데요. 상대 습도는 전체 공기가 포괄할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중에서 현재 공기에 있는 수증기의 양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하냐? 국가에서 지정한 겨울철 적정 온도는 20도인데요. 20도는 조금 추우니까 뭐 20도에서 25도까지 난방을 했다고 가정을 할 때 적절한 습도는 60%라고 합니다. 상대 습도 60% 이하로 관리했을 때 결로현상 없이 가장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수증기를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면서 이 결로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때 압력밥솥에서도 수증기가 나오게 되죠. 설거지를 할 때에도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샤워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물을 사용하니까 당연히 수증기의 양이 많아지겠죠. 가습기를 쓰면 그곳에서도 습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고요. 또 식물을 키우면서도 물도 쓰고 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아질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생활적인 요소들 때문에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능창호의 창호는 결로현상이 생길까요? 답은 알 수 없다입니다. 다만 국산창의 경우에는 비교적 우풍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결로현상이 좀 덜 발생할 수도 있고요. 지능창호는 독일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밀성이 특히나 높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호에 따라서 결로현상이 더 발생한다, 덜 발생한다는 사실 알 수 없고요. 여러분의 생활에 따라서 결로현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로현상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요. 관찰을 잘한다는 겁니다. 이 온습도계를 이용해서 늘 습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관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습도가 높아졌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낮춰야겠죠.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 첫 번째, 바로 환기입니다. 문을 열어서 바깥의 공기와 안쪽의 습도 높은 공기를 잘 순환시켜주면 아무래도 습도 관리가 잘 되겠죠? 그런데 환기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제습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습기 여름에만 이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습도가 높을 경우에는 이 결로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겨울철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습도 관리가 좀 어렵다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에게 꿀팁 하나 드릴게요. 건축주분들은 전열 교환기를 고려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건축하고 설계할 당시부터 이걸 고려해서 설치하면 창문을 열지 않아도 외부의 건조한 공기와 안쪽의 습도 높은 공기를 순환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결로현상, 이게 뭐고 또 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평소에 했던 결로현상 관련 고민들 싹 해결되셨나요? 네, 그럼 저와 함께 습도 관리 잘해서 쾌적한 생활 만들어 볼까요? 지금까지 지능창구 에디터 이수연이었습니다. 안녕!